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망대와 전쟁, 영적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가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를 걸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올인하지 않고서는 보화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믿음과 세상, 천국과 기복 두 가지를 다 얻어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설사 예수님의 제자, 즉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며 제외하고 싶은 진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설사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정작 말하는 장본인은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과 세상, 거룩함과 세속은 절대 함께 갈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손익계산서를 챙겨봐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예수 믿음과 세속적인 욕망의 비교인데 여기서 손해가 날 것인지 이득이 날 것인지를 잘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손익계산서가 바로 망대 세우기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로 망대 세우기인데 여기서 망대는 한 도시의 보안을 위해서 망을 보도록 높이 세운 파수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성벽에 높은 파수대를 세워놓고 병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외적의 침입이나 성내 안전을 항상 주야로 점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망대는 도시를 보호, 방어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는 견고하게 지어야 하고 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망대는 시민들과 가족들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망대를 건축하는 비용과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백화점이나 큰 대교 혹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제대로 비용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고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붕괴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은 반드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망대, 건축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혹은 자존심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망대를 세운다고 시작해놓고 재정이 축이 나서 망대를 부실공사한다든지 세우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그 도시와 시민들의 목숨은 적군들에게 노출되어 결국은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물건들은 노략을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속셈이나 혹은 지식이나 교육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망대 세우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탈무드법을 지키고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며 제사법과 도덕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도덕법 혹은 인간의 지식이나 교육 같은 기초가 없고 견고하지 못하고 매우 어설픈 논리로 인간의 영혼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철학이 그 시대의 세계 정신이었고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의학, 나가서는 유전학, IT 산업, 우주공학이 세계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철학으로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지금은 과학과 의술 그리고 첨단공학으로 인생과 생명,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도 과학도 의술도 첨단 IT 산업도 가설, if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알고 우리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if라는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잠시 행운이지만 만약 어긋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든 지식과 논리는 다 if, 가설입니다. 이 가설로 생명과 영혼을 담보잡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은 생명의 창시자에게, 영혼은 영혼의 주관자에게 맡겨야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데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걸어야 합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세상적인 과학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철학이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술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하는 임금입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임금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두 임금이 서로 전쟁을 할 때 승패에 따라 그 나라와 백성들의 사환이 달려있고 만일 패배한다면 다 죽거나 노예로 잡혀갈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패권을 쥐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즉 백전백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엄격히 말해서 틀린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저 위험에 빠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를 떠나 양쪽이 다 큰 손해와 상처를 입는 것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물질적 손해나 인명의 피해를 보면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왜 그렇게도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세속적 패권 전쟁은 사탄의 계략이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내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실상 군왕이나 두목들은 전쟁을 통해 패권을 얻지만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왕들의 패권 전쟁에서 입은 상처와 고통과 슬픔으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패권은 겨우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아예 항복을 해서 목숨만이라도 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 전쟁, 패권 다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마귀와 죄와 세상의 탐욕과 거짓에 대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혈과 육 그리고 총과 칼 또는 미사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마귀의 괴계인 정욕과 욕심과 거짓을 멸하고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정욕과 욕심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항복하고 순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하려는 자는 승리 없는 고달픈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패배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려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과 화친하고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친한다는 뜻은 평화를 위한 계약을 간곡히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친은 상호조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노예계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자에게 패자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계약이 바로 화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우 불리한, 불합리한 노예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패자는 승자에게 무조건 굴복해야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패전국은 승전국의 노예가 된다든지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노예계약을 맺어 비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항복하여 노예계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롭고 완전한 분이시지만 긍휼과 인자가 뛰어나셔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 역사에서 보면 로마는 원래 아주 작은 지방 국가였는데 어떻게 대제국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주어 로마 제국이 누리는 혜택을 부여했고 혹시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자유를 주고 로마 제국에 헌신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대제국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이러한 후한 선심은 결국 제국의 꽃을 피웠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와 신화 숭배 그리고 탐욕과 음모와 거짓으로 결국 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하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로마 제국처럼 로마 시민권을 주는 대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해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거룩한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협정은 세속의 패권자들처럼 결코 괴악하거나 폭력적이거나 탐욕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평화협정은 사랑과 은혜와 진정한 희락과 거룩한 기쁨과 하늘에 빛나는 영광으로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조건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와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항복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 혹은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룩한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세속적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을 따를 자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길을 찾는 자는 많지만 실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바로 그 좁은 문이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